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과에 관련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요즘 의대 선발 인원이 증가로 인해서 조금 인기가 수그러들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선호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계열의 의대 치대 한의 대열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높게 형성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점수 컷 또한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한의대가 한의대만의 특별한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조금 포기하고 한의대 쪽으로 가는 경우들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의대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의대를 쓰면서 안정적으로 형성된 점수를 갖고 의대나 치대 쪽으로 상향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물론 경희대학교라고 하는 한의대학교가 조금 다른 뭐 지방권에 있는 의대 정도의 컷 정도 성적까지도 충분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희대 한의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군에 어떻게 보면 좀 지방권에 있는 의대라든가 이런 쪽까지도 눈을 돌려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성향인 거에 따라서 원서를 조금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의대학교 설명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대학교는 전체적인 선발 인원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셔야 될 게, 보통 치의학과나 수의학과나 의학과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 학생이 인문 계열 선발 인원을 별도로 뽑겠다라고 하는 가톨릭 관동대 의대와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뽑는 여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인문 계열 학생이 자연 계열로 갈수 없습니다. 근데 한의학과는 이렇게 보시면 경희대 자라고 적혀 있는 건 자연계열 인원만 선발하겠다는 인원이고요. 아무것도 없는 뭐 동신대라든가 세명대라든가 우석대 같은 대학들, 여기 상지대학교 같은 대학들은 인문계열 학생들도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 당연히 수학의 표준 점수가 가영의 나영, 그러니까 수학 나영의 표준 점수가 가영의 표준 점수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고, 특히나 국어의 표준 점수가 많이 상승되어 있던 해에는 당연히 인문계열 학생들도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뭐 가산점 같은 게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넘어오는 경우들은 좀 극히 일부 학생들이 넘어오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계열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봤을 때 크게 인원은 지금 6명, 나군에선 12명, 다군에선 2명 정도 인원이 조금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문계열이 지원 가능한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희대 인문계열 따로 뽑는 인원, 뭐 대전대 이렇게 별도로 인원을 인문계와 자연계 나눠서 뽑는 인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문계열만 지원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동신대나 세명대, 우석대, 이제 상지대 같은 경우는 인문 자연계열이 동시에 오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되게 경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수시에 선발하지 못해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인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인원이 소폭 감소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치대 선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전원이 전부 다 전환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 정시에서 선발하겠다고 나와 있고요. 치대도 또한 소폭 상승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이 숫자만큼 보시는 것처럼 의대는 151명, 치대는 13명, 그래서 도합 한 164명 정도 되는 인원이 더 많이 위에서 뽑기 때문에 한의대는 그 영향을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아직 2월이 된 인원들이 나와 있지 않겠지만, 올해 2월 되는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진다면 이 인원은 더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어떻게 보면 선발 인원이 더 증가했겠어? 더 어떻게 보면 한의대의 입시 결과를 좀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2년 차가 되면서 작년에 10% 1등급이던 게 올해 5% 1등급 정도로 상당히 1등급 맞는 인원들이 작년보다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2등급 맞는 인원들도 어떻게 보면 1, 2등급의 1등급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작년에 2등급 비율은 19% 정도, 올해는 1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1등급과 2등급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숫자가 조금 작년보다 좀 적어진 게 사실이고, 특히나 1등급의 인원이 훨씬 더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뭐 대전대, 동신대는 이미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2등급 맞은 학생들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보시면 한의외과들은 다 점수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집니다. 1등급을 맞으면 만점이지만 2등급을 맞았을 때 지금 10점, 뭐 5점 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점수를 다른 데서 끌어오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제 부산대학교가 점수가 가장 많이 적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어 2등급 맞은 친구들이 한의대를 지원할 때 부산대에 조금 더 많이 지원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대 같은 경우 크게 전년도와 다르게 많이 변경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전대 같은 경우 지금 국어의 가중치가 이제 27%씩 해서 조금 상승했고요. 거기에 대구 한의대가 이제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가 30-30입니다. 올해 보시면 어차피 대구 한의대는 인문계 따로 자연계 따로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력은 좀 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한의대 같은 경우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어와 수학의 가중치가 높아지고 작년보다 점수대가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요. 원광대 같은 경우가 아마 제일 크게 많이 변경됐다라고 변경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다만 국어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을 대학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영 비율이 28.5%씩 들어가고 영어만 14%가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수 계산 환산식을 들어가면 원광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표점 합을 합산해서 점수를 계산합니다. 영어는 그냥 100점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200점 만점으로 된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어 잘 본 친구가 이 대학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호 대학들인 거죠. 뭐 아까 제가 공통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문 계열이 지원하실 때 조금 불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동신대학교, 세명대학교는 수학 가영에 10%, 과탐에 5%의 가산점을 줍니다. 우석대학교는 가영에 10%, 상지대학교는 가영에 10%의 과탐을 1등급하고 2등급하고 3등급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친구들만 가산점을 줍니다. 두 과목 평균을 해서 두 과목 평균이 1등급이면 5점. 한 과목은 1등급이고 한 과목 2등급이면 4점. 둘 다 2등급이면 3점. 하나는 1등급이고 하나는 3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3점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거라서 상지대는 과탐에 어떻게 보면 가산점이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른 학교들은 과탐 5% 가산점은 뭐 점수 맞은 거 5%를 다 주는 거죠. 근데 상지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3, 2, 2 뭐 이런 식으로 된 친구들을 제외하고 3, 3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산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수학 가형에 대한 10% 가산점을만 받기 때문에 보통은 동신대나 세명대, 우석대는 가군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인문계 학생들이 한의외과를 가겠다고 이런 가산점을 본인이 준다는 걸 알고 가기 때문에 본인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걸 알고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지만 다군 같은 경우 상지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동국대학교 경주에 있는 한의대학교가 인문계열로 원래 선발 안 했었는데 3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나군에 다군에 있는 상지대학교가 약간 분산됐던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다군에 인문계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가군에 원서 쓰고 나군에 연세대나 고려대 쓰고 다군에 중앙대밖에 쓸 데가 없는데 그 친구들이 보통은 다 상지대 한의외과를 그냥 쓰고 안 가는 경우들도 있고 되면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문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편인데 요 두 개 대학은 가산점이 좀 세고 많이 지원을 하지 않는 편이다. 왜?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문계 학생들이 가군과 나군에 조금 더 인문계열로 가고 싶은 대학들이 좀 많아서 선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학생들이 지원 성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국어의 영향력이 커진 대학들, 특히나 반영 비율이 국어가 높아진 대학들, 거기에 원광대처럼 그냥 단순히 표준점수 합산하는 대학들은 국어의 영향력을 정말 지대하게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어 성적이 정말로 150점이다. 근데 나머지 좀 못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대학이 지원할 경우 훨씬 다 극복이 가능한 점수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 잘 환산하셔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어떻게 학생들이 움직이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충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인문계열은 당연히 나군에서 갈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연고대를 가야 되는데 한의대학교 쓴 친구들이 뭐 나군의 연고대로 간다고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충원은 되게 적은 편인 거고 아예 없죠. 한 명이니까. 거기에 뭐 동신대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우석대 같은 대학들은 아무래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충원율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뭐 동신대 쓰면서 우석대를 쓰든지 아니면 뭐 세명대 같은 대학은 또 그거에 비해서 교차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 거꾸로 38% 정도밖에 비율이 없다는 건 학교의 반영 비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명대학교는 국어, 수학의 가중치가 높은 편이고요. 우석대는 수학과 과학의 가중치가 높은 편입니다. 세명대는 국어 이제 탐구의 가중치도 높아서 국수탐을 다 잘 봐야지 이제 유리한 점수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세명대학교 요 점수 구조를 가진 다른 한의대학교를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조금 충원되는 게 이쪽에서는 많이 형성되지 않고 우석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3, 2-3으로 자연계열 다른 학생들 뽑는 비율하고도 보통 상위권 공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뽑는 공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아서 충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시는 것처럼 동국대가 작년에 인문계 선발하던 인원이 있어서 무려 2,000%입니다. 3명 뽑는데 61명이 충원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충원되는 인원이 아무래도 올해는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상지대로 다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상주대학교의 어떻게 보면 충원율이나 커트라인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군의 상주대학교는 인문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한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시는데 자연계 학생들도 그 학생들까지 감안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신다면 조금 더 분석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좀 다르게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한의대학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시는 점수를 계산하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계산 잘 하시는데 대학별 내가 유리한 쪽이 어딘지를 고민해 보셔서 그 대학교 점수가 잘 나오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경쟁률이 많이 몰리면 어차피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합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강의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설명은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